혹시 당신의 지인 중에 동성애자가 있나요?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 구성원 중에는 반드시 동성애자가 끼어 있다고 할 만큼 동성애자는 드러나지 않을 뿐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해외 스타들의 커밍아웃이 종종 화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위장결혼을 하는 등으로 동성애자임을 숨기거나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몇 가지 충격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의혹만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동성애 의혹에 시달렸던 남자 연예인 탑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떠도는 게이설을 한방에 종식시킨 정혜인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순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순위가 있듯이 게이들 역시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순위가 있는데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 역할로 분해 강렬한 인상을 줬던 정혜인은 데뷔 당시부터 게이들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만큼 정혜인을 이태원 소재 게이바에서 봤다는 목격담 역시 끊이지 않았는데요. 모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가 게이라는 짧은 글이 올라오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짤막한 한 줄짜리 글은 오히려 파급력이 더 컸고 이후 집요하리만큼 정혜인의 성정체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혜인은 매번 명확하게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동성애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열애 상대는 다름 아닌 SNL에서 활약 중인 권혁수인데 SNL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여장을 자주 했던 권혁수 역시 데이라는 썰이 횡행했었기 때문에 접점이 전혀 없는 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였죠. 근거 없는 루머는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정혜인이 게이라는 소문은 기정사실화되기까지 했지만 이 의혹을 한방에 해소해버린 건 다름 아닌 고이선균 배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여실장의 문자 내역 때문이었는데요. 늦은 시간 정혜인이 여실장을 통해 룸 예약을 하는 내용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한 점도 있지만 일부 타임이 끝나 대기 중인 아가씨들이 많은 시간대를 선택한 점에 있어서 그간 정혜인이 자신 스스로 늘상 밝혀왔던 자신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증명하게 되며 지긋지긋했던 게이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4위는 동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김호영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뮤지컬계는 물론 방송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호영은 데뷔작인 렌트에서 여장을 하는 드래퀸게이 역할에 이어 라카지, 프리실라 등의 후속 뮤지컬 작품에서 역시 여장남자 역할을 맡으면서 여장남자의 특화된 연기로 찬사를 받는 한편 꾸준히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의심도 받아왔는데요. 2019년 한 남성이 김호영을 성 혐의로 고소하며 이미 불붙어 있던 루머에 더욱 기름을 갖다 붓게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은 김호영과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관계로 사건 당일 김호영과 차량에서 잠시 쉬던 중 잠이 들었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깼는데 김호영이 키스를 하며 자신의 반바지를 벗겼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김호영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그 남성은 김호영 소속사의 강경한 태도를 협박으로 느끼며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고소 취하 조건으로 김호영의 커밍아웃과 방송활동 중단을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다분히 감정적 대응으로 보이는 고소사건이었지만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고소사건 자체보다는 김호영이 게이냐 아니냐에 집중됐고 김호영을 고소한 남성이 은별이 사건의 당사자였음이 밝혀지면서 양쪽 모두가 비난을 받게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호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면서 억울함을 풀 수는 있었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의 동성애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3위는 가장 성정체성이 모호한 김기수입니다. 개그 콘서트의 댄서킴이라는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던 김기수는 외적인 이미지에서부터 와닿는 여성적인 느낌 때문에 트랜스젠더 또는 게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꾸준히 받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현재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며 슈퍼챗 순위로만 50위권을 찍을 정도로 뷰티업계의 핫피플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여성스러운 리액션과 드래퀸을 즐겨하는 등으로 성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2011년 동성 혐의로 피소되면서 동성애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같은 소속사에 소속된 작곡가 지망생이었던 L씨가 김기수에게 기습키스와 구강을 이용한 추행을 당했다는 거였는데 김기수는 L씨가 먼저 옷을 벗으며 자신에게 노골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오히려 자신이 남자꽃 뺨에게 당한 사건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결국 미궁속에 빠졌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김기수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행 사건만을 기억할 뿐 대법원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는 알지 못하는데요. 여전히 대중의 편견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김기수의 리액션이나 외모 때문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김기수 자신은 게이가 아니라 화장에 대해서만 젠더리스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위는 갑의 원조 조건입니다. 특유의 깐죽거리는 컨셉으로 갑권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여러 예능 프로를 통해 사랑받았던 조건 역시 데뷔 초부터 꾸준히 동성애자라는 루머가 뒤따랐는데요. 특히 홍석천과 함께 찍은 사진에 달린 악플에 소신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며 더욱 동성애 의혹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쪽 그쪽이라는 단어와 무지개를 빗댄 표현은 주로 성소수자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조건을 향한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그 외에도 그가 배우 김혜수에게 하이힐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고 알록달록한 타투들을 하기 시작하던 그가 급기야 무지개 모양의 타투까지 하면서 더욱 게이설에 불을 지피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커밍아웃 등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위는 그간의 개념 발언을 스스로 날려버린 유아인입니다. 10대 후반 성장 드라마 반올림을 통해 인상적인 캐릭터로 주목받고 이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탄탄한 연기력으로 단숨에 충무로 블루칩으로 극부상했던 유아인은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과 시상식 개념 발언 등으로 또래 배우들과는 대비되는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SNS에 올린 셀카 속 쇼파가 이태원 소재의 유명 게이바와 동일한 것 같다는 의혹을 사게 되고 이내 그를 향한 수많은 게이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동성애 의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여자 연예인들 역시 게이바를 출입하는 등 게이바에서의 유흥은 일종의 놀이문화라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로 유아인에 대한 의혹 역시 사그라드는 것 같았는데요. 이내 다시 그의 성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최하늘 작가와의 럽스타그램 의혹입니다. 최하늘 작가는 성소수자 미술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퀴어 작가로 그림은 물론 조각예술에서 특히 각광받는 예술인인데요. 최 작가는 퀴어 작품을 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게이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듯 고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활동해왔습니다. 그런 최하늘 작가와 유아인이 서로의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된 알콩달콩한 SNS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럽스타그램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의 관계를 브로맨스로 봐야 하는지 연인으로 봐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림 작가인 전나원 작가의 작품 친구에 그려진 빼박으로 닮은 모습과 작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게이 환상이라는 설명으로 인해 유아인 게이설이 더욱 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아인의 동성애 의혹에 사실상의 방점을 찍은 일은 최근 불거진 유아인의 상습 투약 혐의 수사인데요. 본격적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먼저 드러나게 되며 수사 대상이 됐던 유아인이 아직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공범 관계인 최하늘을 해외 도피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서 저 정도면 찐사랑이구나를 증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간 주변 사람의 시선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당찬 행보를 보이며 일반 대중은 물론 특히 성소수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유아인이 이번 사건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켜버린 점은 많이 아쉽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